내가 공부하는 영역을 알고 시작해요. 동기업에서 사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헤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 몰라서. 헤매는 이유는 몰라서 헤매는 건데 알면 안 헤매요. 그건 자신 있으니까. 일단 인사부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14년째 공기업 취업 강의를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조금 드릴 거냐 하면은 사실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하반기 준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공기업 취업에 대해서 진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 처음 시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 채용 규모예요. 이거를 제가 꼭 넣는데 꼭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실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건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래프하고 조금 달라요. 요번에 이제 알리오에서 바꿨거든요. 2018년도에 이제 33,685명 물론 이제 인턴 숫자하고 전부 다 합쳐서 이제 만든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약 한 25,000명 정도를 채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잘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한 25,000명 정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신기하지 마. 이런 거 커지는 거 이런 거 신기하지 마요. 그러니까 올해는 23,000명 정도를 채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23,000명 정도를 채용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많이 채용을 하는 건가요? 많이 채용을 하지 않는 건가요? 많이 채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뭐 실업자가 몇 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앙형 공공기관이 339개 정도가 있어요. 339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공채를 내는 지방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400여 개가 넘게 지금 현재 공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따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앙형 공공기관이 많이 채용을 했을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중앙형 공공기관을 채용을 하는 것 자체가 한 25,000명 정도 정규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상 그리 많이 채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걸 토탈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인데 자,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서류 필기 1, 2차 면접 전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NCS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NCS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시중에서 그냥 야 NCS 시험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NCS는 그냥 필기시험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죠.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얘기를 해서 1차에서부터 3차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NCS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안에서 2차 필기 전형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직업기초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업기초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 만약에 그냥 시작을 하신다면 잘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1차에서부터 3차까지를 전부 다 관통하는 2019년도에 관통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은 회사 사업에 대한 외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회사의 정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NC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부분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니까 직무라는 것을 표준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직무라고 얘기라는 것은 직무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공기업은 그렇게 채용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채용을 하지는 않아요. 직무의 전문성이 굉장히 드러나도록 채용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차이를 보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인사, 총무, 기획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기술직 같은 경우도 전기, 생산 뭐 이런 것들 안 해요. 그냥 전기 이렇게 뽑아요. 토목, 건축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직 같은 경우도 사무 이렇게 뽑아요. 그 안에서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무직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채용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전부터 그렇게 채용을 해왔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채용을 해왔는데 왜 그렇게 채용을 할까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처럼 채용을 못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한 분할이 자세하게 나눠진 것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순환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공기업에서 직무를 나타내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공기업에서 직무를 나타내는 건 뭘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공기업에서 직무를 나타내는 것 자체는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 첫 번째 얘기를 해드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바뀌는 이 부분 자체가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100% 회사, 여기 또 오해할라. 100%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 추가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에서부터 이제 3차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1차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블라인드 채용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는 여기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채용도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채용이 너무 역차별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 먼저 오해를 풀어드리고 갈게요.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라인드 채용 이라던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본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들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뭐가 있죠? 나이.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외모. 성별 이런 것들. 다만 보는 건 있죠. 노력해서 되는 것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정량화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를 보겠다라는 것을 정량화 시켜놓은 건데 그게 자격사항, 이력사항, 그 다음에 교육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경력 및 경험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를 보고 스펙은 어느 정도로 돼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공기업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고 그 다음 많은 유형, 그 다음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스펙을 완화시키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가 일단 첫 번째 1차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유형이 있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건보, 국민연금, 근로복지, 즉 사회복지 공공기관이라든지 SOC 공기업에서 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C 공기업은 뭔지 아시죠?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다루는 그런 기업을 SOC 공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모두 패스돼서 시험을 치도록 하는 유형이 있어요. 시험을 치도록 하는 유형이 있는데 수자원공사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데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정 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토익 몇 점 이상 된 사람들은
무조건 시험 치게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스펙을 아예 안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자격 조건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토익 740점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740점은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자 혹시 여기서 기술직 손 들어보실까요? 기술직 괜찮아요? 기술직 기술직이 꽤 적으시네요. 기술직 분들은 무조건 자격증을 준비를 하세요. 자격증을 따셔야 되고 자격증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자격증이 무조건 필수는 아니에요. 도로공사는 필수예요. 도로공사는 필수인데 도로공사 이외에는 기술직 쪽은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나 모두 다 전공시험이 있어요. 전공시험이 없는 데는 없어요. 한전도 전공 문제는 나와요. 기술에서 나옵니다. 직업기초능력, 기술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보지 않아요.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무조건 자격증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필기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증 필기 영역에서 기술직 전공 문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자격증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이외에 사무직 같은 경우는 뭐를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느냐. 대부분 여기에서 있으시면은 한국사는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그죠? 뭐 없으신 분들 있을 수 있어. 뭐 없다고 해서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한국사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한국사는 선생님 저는 한국사 고급인 2급인데 1급을 올려야 됩니까?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냥 고급이면 고급, 2급, 1급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스펙은 맥시멈 850까지 물론 영어를 직무 능력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영어를 어느 정도 직무 능력으로 봐요. 그럴 때는 이제 900점은 넘어야 돼요. 그것 말고라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한국사 하나만 있어도 돼요. 충분합니다. 기술직은 기사만 있어도 되고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하세요. 왜냐하면 자격증은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사무직은 저는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해커스라서가 아니야.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라라는 게 해커스라서가 아니라 영어 면접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매몰되는 걸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면접을 볼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토익 스피킹을 공부해놓고 오픽을 공부해놓으면 그래도 입은 약간이라도 트여놨으니까 나중에 돼서라도 어느 정도 멘트가 있으면 이야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제가 하라는 거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니에요. 내가 이거 자격증 얘기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 항상 조심스러워. 저 해커스니까 자꾸 토익하라는 거 아니야 이럴까 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인데 블라인드 채용에서 교육 사항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블라인드 채용에서 뭐를 적으시면 되느냐면이 대부분 이제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에서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직 분들은 어차피 해당 전공을 바꾸진 않을 거 아니야. 난 전기인데 난 기계로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해당 나오신 전공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전공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경영법 행정 쪽으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해당 전공 과목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제경영법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교양 과목들이 있어요. 마케팅의 이해라든지 광고의 이해 뭐 이런 것들.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망한 교양 과목들이 있죠. 보통 광고에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계속 뭐 장보드레아를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수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업들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거거든. 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교육사항 들어가면은 이렇게 학교교육, 직업교육, 기타 이렇게 해서 있을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눠진 경우들도 있어요. 학교교육 따로 쓰고 직업교육 따로 쓰는 란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안 쓰면 떨어지는데 쓰시면 그걸로 인해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공기관 자소서는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은 자소서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특강은 들었죠. 특강은 들었죠.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특강을 들었어요. 특강을 들으시면 맨날 그런 얘기하죠. 스타 기법, STI,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하고 합격생 막 그걸 쫙 보여줘요. 대부분 특강하면 그래요. 그건 쫙 보고 있으면 대부분 그렇게 자소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말빨이 좋아요. 날 봐. 좋잖아. 그러니까 쫙 하면은 막 현란해서 막 이렇게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서 쓰려고 딱 하면 한자도 못 써요. 그 좌절을 하죠. 난 씨 왜 경험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나 왜 경험이 없지? 난 여기와 딱 맞는 경험이 왜 없지? 딱 맞는 경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걸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소서를 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자소서 강의는 많은데 자소서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못 쓰는 거예요. 자소서를 쓰는 능력이 안 돼서, 경험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진짜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뀐 것 중에 1차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수압 분석을 통해 코카스가 당면한 위협에 대한, 기회 및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한테 얘기해? 지들이 세워야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기회하고 위협인 거잖아. 다른 게 아니라고. 기회하고 위협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회와 위협인 거.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력공사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 회사 알고 있니? 관광공사의 사업 분류하고 공사 업무의 수행함에 있어서 철도공사에 대한 이슈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전부 다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소서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공기업을 정해야 되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339개의 공기업을 다 내지 못한다는 거고요. 다 내지 못한다면 나는 여러분들 본인은 뭐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공기업을 정해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정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하는 기준은 뭐냐?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정했어요. 에너지 발전, SOC, 그 다음에 사회보장, 그 다음에 금융,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실제로. 그게 제가 4년 전에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 온라인 동영상에도 있는데 그건 지금 안 통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로 공부를 해야 될 게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뭘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직업기초능력만 보는 곳을 갈 거야. 나는 직업기초능력하고 전공만 보는 곳을 갈 거야. 근데 전공인데, 자, 기술직은 무조건 전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기술직 분들 잘 들으세요. 절대 쌍기사 준비하지 마세요. 기술직 분들은 화학이나 화공은 하실 것 같으면 직업기초능력이고 뭐고 간에 전공 공부부터 해라. 무조건. 그 다음에 사무직은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공기업의 시험이 어떤 건가, 또는 나는 어떤 공기업에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공공기관까지 같이 들어가잖아. 그럼 지방공공기관은 공통영역으로 일반 상식이 들어가. 직업기초능력 안 들어가요. 일반 상식이 들어가. 그럼 일반 상식이 들어가니까 일반 상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식까지 내가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즉, 내가 공부하는 영역을 알고 시작해야 돼. 공기업에서 사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헤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무엇을 공부를 하고를 알면 그건 자신 있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매는 이유는 몰라서 헤매는 건데 알면 안 헤매요. 그건 자신 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거잖아. 앞에서 얘기한 전공이라든지 전공 논술 상식 한국사 영어는 공부의 영역이에요. 논술도 글쓰기의 영역이 아니라 알아야 쓰기 때문에 공부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해온 게 뭐지? 공부. 아니에요? 노는 것과 공부 중에 노는 걸 많이 했어도, 우린 노는 걸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한건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왜 직업기초 능력이 어렵냐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업기초 능력이 어렵지는 않아요. 실제로 시험을 치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왜 자꾸 덤비려고 하느냐면은 문제가 풀리기는 해요.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직업기초 능력은.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부 좀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안 풀리는 문제도 있었거든. 그건 공부로 접근할 때. 공부로 접근할 때야. 즉, 여러분들 전공 시험 쳐보고, 여러분들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치면서 시간 부족하다는 느낌 든적 있으세요? 1도 없죠. 심지어는 보기 옆에다 써놓잖아. 응? 이건 16세기. 이건 15세기군. 혼자 써놓잖아, 이거는. 심지어 왕 이름도 써놔요. 막 빨간색으로 색깔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도 시간이 안 모자라. 한국사는. 웬줄 아세요? 공부라서요. 특히 한국사 뒤로 넘기다 보면은 인물 문제 나오죠. 모르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인물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 계속 본다고 알게 돼요. 낯이 익어요. 낯이 익네? 막.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빨리 푸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에요. 공부와 그거의 차이. 공부의 차이는 그거예요. 직업기초 능력은 아니에요.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70점은 넘어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시간 내에 못 푼다요. 죽었다 깨어나도 시간 내에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기초 능력은. 60분에 50문항이 나오거나 80분에 70문항이 나오거나 90분에 80문항이 나오는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다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 하면은 많이 풀고 많이 맞추기 게임이라는 거지. 직업기초 능력은.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공부가 아니라 훈련인 거예요. 달라요. 직업기초 능력은 훈련의 영역이라면 이 밑으로는 공부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수정을 다르게 가야 돼요. 직업기초 능력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략이고 빨리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10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10가지 영역들이 직업기초 능력에서는 세 과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의수문이라고 해서 다섯 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의수문자 이 중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7과목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10개가 다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각 회사마다 다르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6개를 공부를 안 해요, 평균적으로.
자기개발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위의 직업 윤리는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문제가. 근데 문제는 직업 기초 능력은 많이 풀고 많이 맞추고 상대 평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찌 됐든 빨리 풀 수 있는 한 문제, 두 문제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수리나 문제 해결에서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눈에 딱 보이자마자 아, 이 문제는 몇 번이겠구나. 이걸 만들어 놓기만 하면 시간 세이브가 된단 말이야. 시간 세이브가 되는데 그 시간 세이브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공부하듯이 접근을 하니까 공부하듯이 접근을 하니까 이건 효율성은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건 이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회사와 관련된 산업 문제들은 나오고 있다. 에너지 발전 SOC 쪽은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리 능력 같은 경우나 문제 해결 능력은 기존 문제와 변함이 없는데 추가가 된 게 개념 문제가 추가가 됐어요. 한정 KPS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문제 해결 방법의 단계는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보지 못한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심사평가원이나 한정 KPS에서 이번 상반기에는 나오기 시작을 했고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개념 정리도 한 번은 하고 가셔야 된다. 수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관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 관련 문제나 워크북과 관련된 문제, 즉 개념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자원 계산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자원 계산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추가가 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니까. 주는 문제니까. 그럼 주는 문제가 많아지면은 내가 준비 전략도 좋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업기초 능력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면접 전형에 대한 얘기인 건데, 면접 전형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면, 선생님, 면접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진짜 많이 봐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상황 질문이라든지 발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자소서와 비슷한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소서하고 비슷하게. 대부분 자소서를 보고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적응력. 조직 적응력. 그게 대인관계 능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공기업에서 자소서에서 쓸 말은 무조건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돼요. 혼자 여행 가서 힘들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조직에서 일어난 일, 조직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일, 이런 거여야 돼요. 혼자 원맨쇼를 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조직 적응력이라든지 협응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창의성, 미션 면접인데,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다양한 면접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면접들 중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한 건데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뭐를 강조를 많이 하느냐면 태도, 그 다음에 뭐 발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공기업 같은 경우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예전에는 토론 면접에서 속된 말로 물타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 다른 방향으로 살짝 트는 이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허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재를 합니다. 면접관이. 그 내용 말고 그 내용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주제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면접관이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내용도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고요. 토론 면접과 발표 면접에서 발표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회사에 관련된 얘기나 전공과 관련된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찬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처럼 박씨, 김씨, 양씨가 인턴 사원으로 뽑혔다. 부서는 전략기획팀, 인재확보팀, 홍보팀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점수가 좋지 않은 그런 면접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유형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제 시간 다 됐네요. 정리할게요. 공공기관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이겁니다. 난 직업 기초 능력만 준비할 거야? 아니면 난 전공 포함할까? 기술 직업 무조건 전공 포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직업 기초 능력만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보세요. 훈련은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는 벼락치기가 가능한데 훈련은 벼락치기가 가능하지 않아요. 훈련을 벼락치기처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기 싫어져요. 직업기초 능력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재미가 없고 나중에 흥미를 잃고 그 다음에 아 이거 해서 되나? 이거 머리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벼락치기처럼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꾸준히 올리셔야 돼요. 쫙 꾸준히 텐션을 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전공과 직업기초 능력이 있으면 전공에 더 많은 할애를 하셔야 돼요. 전공에 더 많은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전공 1회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직업기초 능력의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너무 스펙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시간 관리 잘하라는 말씀 진짜 많이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학생 마인드로 취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취업준비생이라는 취준생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취업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 취준생이다. 이미 취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대의 1년과 40대의 1년은 달라요. 저는 내년에 똑같이 이 짓 하고 있을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이 짓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내년에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모르죠. 그거예요. 물음표라는 거예요. 물음표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차피 미래가 불안한 건 나도 미래는 불안해요. 여러분들만 미래 불안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20대 때는 난 어떻게 될까가 불안하면 40대는 어떻게 하면 잘 늙을까가 불안해요. 진짜로. 나도 잘 늙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까가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다 있어요. 실제로.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내일이 올까 안 올까를 걱정하지 마세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내일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다. 오늘을 살아보세요.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 안 해요. 최선은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요. 지금이 최선이에요. 그냥 치열하게 사세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잘 살았다 정도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일이 조금은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